안녕하십니까. 연구부총장 이상협입니다. 오늘 2022년도 리서치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리서치데이는 2016년부터 우리 카이스트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여 그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선정된 우수한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통해서 연구 내용을 우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7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정말 좋은 기술들 그리고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연구부총장으로서 또 저도 연구를 하는 교수로서 같은 동료끼리의 그러한 노고 이런 것들도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이름에 걸맞게 정말 많은 훌륭하고 또 시대에 앞선 때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많은 결과들을 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지만 절대 희망은 잃지 않았고 연구에 매진해 주신 교수님, 학생들, 연구원분들 덕분에 우리 학교의 연구 성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R&D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또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연구 문화의 공간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가 또 강한 융합연구 쪽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더더욱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룩하신 연구부문 우수교원 수상자분들과 2021년도 대표 연구 성과 10선에 선정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이스트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연구중심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연구 대상 수상자인 신소재 공학과 김일태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한 나노섬유 합성과 응용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의 10분의 1 직경을 갖는 나노섬유는 표면적이 넓고 가스 확산이 용이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스 센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색변화 염료가 나노섬유 표면에 결착되면 육안으로 색변화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노즐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량 방사도 가능합니다. 섬유의 밀도를 높이면 더욱 강한 색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섬유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섬유를 서로 꼬아서 초고밀도 실을 제조하였습니다. 약 257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갖는 실에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의 나노 섬유들이 꼬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색변화가 더욱 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나노섬유 이 안에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을 증착하면 유연한 저항변화식 화학센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스에 반응하는 염료 외에 열에 반응하는 염료를 결착하면 온도 변화 측정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나노섬유 센서는 유연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몸에 붙여 체온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노섬유 색변화 센서의 상용화를 위해 IDK랩 교원 창업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유해 케미칼과 가스를 신속하게 검출하고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옵텍트 제품과 락소자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나노섬유 색변화 센서는 배관의 연결부인 클램프와 VCR 피팅부에서의 가스 누출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주력 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블 화학 센서 분야의 기술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민대공학과 조광현입니다. 저는 복잡한 생명현상의 숨겨진 동작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 모델링,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을 융합하여 접근하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개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 생명체는 복잡하게 얽힌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실제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비가역적인 암과 노화를 어쩌면 다시 되돌릴 수 있겠다는 독창적인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암과 노화 과정을 지배하는 주된 분자 조절 네트워크의 수학 모델을 정립하고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숨겨진 조절자를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암세포와 노화된 세포를 다시 원래의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리도록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주요 조절 분자 스위치를 일부 찾아내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암과 노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혁신적인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도창입니다. 양자점은 양자 구속 효과를 받는 10나노미터 내외의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물질 고유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입자의 크기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매우 높은 색순도와 휘도, 안정성을 가져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광원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새로운 조성의 양자점을 합성하고 표면 처리를 통해서 높은 발광 효율을 갖는 청색 양자점 합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광각유 가능한 리간들을 써서 양자점 픽셀을 패터닝하는 기술을 통해 5000ppi에 달하는 초고해상도 미세 패턴을 구현하였습니다. 양자점의 에너지 준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각종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의 하버보쉬 공정을 대체할 질소고정 박테리아와 양자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체를 설계해서 상온에서 암모니아 생성성을 증대시킨 연구를 수행하였고 양자점을 이용하여 슈퍼박테리아, 즉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동물의 피부를 양자점을 통해 치료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한동수 교수입니다.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치 정보가 자주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80%가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내외 통합 GPS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실내외 통합 GPS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실외는 GPS로 가능하지만 실내는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실내에서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지능형 서비스 통합 연구실에서는 오랜 기간 이 분야를 연구하여 GPS, 와이파이 신호와 관성 센서, 기압계, 조도 센서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센서 퓨전 위치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실내외 전환 탐지, 계단, 엘리베이터 탐지, 층 탐지 등을 수행합니다. 보행자 항법 기법도 연계시킵니다. 이 기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호가 존재하지 않고 실내 지도가 없는 건물에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실에서는 실내외 통합 GPS 시스템을 하드웨어 모듈로 만들고 반도체 칩으로 제작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매년 10억 개씩 판매되는 스마트폰, 1억 대씩 출하되는 자동차, 그리고 수천만 대씩 출하되는 로봇에도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인스티튜트 오브 프로틴 디자인에 1년간 방문한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하였습니다. 단백질 센서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과의 추적, 병원 미생물의 감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단백질 센서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거나 이를 약간 변형한 형태이며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 즉 계산적 단백질 방법으로 인공적인 골격 단백질을 창출한 다음에
이를 두 부분 나누고 심해 새우가 만드는 발광 단백질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양쪽에 재조합해가지고 표적 단백질을 감지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단백질 감지 시스템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는 발광하지 않다가 감지하려는 표적 단백질이 존재하면 이것과 결합하고 결과적으로 발광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광 정도는 표적 단백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광의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표적 단백질의 존재와 그 농도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출된 단백질 감지 시스템은 마치 레고블록처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단백질 센서를 용이하게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제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시간 안에 고성능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 센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센서 등 8개의 고감도 단백질 센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는 이 개발한 단백질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자연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자연의 모방을 넘어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과 기능을 창출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단백질 디자인 방법으로 고감도 단백질 센서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입니다. 저희는 인류세에 대한 융합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인류세는 영어로는 Anthropocene이라고 하고 인류의 세기를 뜻하는 지질학적 개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지질 시대를 구분할 정도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과학적인 개념이죠. 기후위기, 생태위기, 그리고 생명 다양성 감소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인류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세는 학문 분과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지를 요구하는 실천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는 과학적으로 인류세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정책 개발을 하며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융합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인공위성 사진, 컴퓨터 모델링, 최적화 기법, 그리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손상된 지구의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디지털 생태 연구의 일환으로 인문지리학자, 생태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DMZ 내에 희귀동물 검출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금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두루미, 제두루미, 쇠기러기를 분류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체수를 세는 딥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DMZ와 철원 지역의 멸종위기 동물을 지속적이고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인류세 시대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건축 분야는 정보통신, 전력, 운송 및 물류 분야와 함께 탄소 배출의 4대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건축사학자로서 중에 인류세 시대의 선례가 되는 건축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범순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에서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토피아 건축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일본 메타볼리즘 건축 운동의 생존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재평가했습니다. 일본 건축가들이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와 원폭, 해수면 상승 등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시킨 건축적 전략들이 인류세의 위기를 맞아 갖는 현재적인 교훈을 논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정재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류의 난제 중 하나인 뇌질환 극복을 목표로 최첨단 무선 뇌이식용 디바이스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우리 피부 조직처럼 부드러운 뉴럴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체내 이질감 없이 이식이 가능하고 또 이식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체 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이식용 기기 구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빛을 활용해서 굉장히 정교한 신경세포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IoT 기반의 무선 원격 뇌 제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동물 실험을 자동화시켜서 뇌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또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원격 의료 구현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